건강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다이어트 식단에 관련된 이야기와 다이어트 건강식품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주일치 정도의 다이어트 식단을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다이어트 식단은 보통 하루에 약 1200kcal 정도를 기준으로 짜봤고요. 일상적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고른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운동을 병행했을 때 같이 시작하시면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지는 식단으로 짜봤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좀 많이 짜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물한 컵을 꼭 챙겨 드시고요.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먼저 잠깐 드시고, 그래서 기본적인 포도당을 보충하신 이후에 오전에 운동을 좀 하시라는 거죠. 공복 시간이 긴 시간 이후에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을 많이 태우는 쪽으로 몸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뭐 짧게지만 근력 운동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점심은 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식을 그대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식의 전부를 다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약한 3분의 2 정도 드시는 것들을 원칙으로 세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너무 허기지면 또 폭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식으로 바나나하고 닭가슴살, 4시나 5시쯤 꼭 이런 것들을 챙겨서 드시고, 저녁 식사도 나와 있는 대로 간략하게 하시고, 이제 저녁 이후에 운동을 또 하시라는 거죠. 이때 운동을 좀 유산소 운동 위주로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좀 많이 태우고, 그리고 땀도 좀 흘리고, 개운하게 샤워하시고, 숙면에 들수 있도록 식단을 좀 짜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현미밥을 도시락을 싸가시라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반 쌀밥을 드실 때하고 현미밥을 드셨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반찬은 편안하게 드시되 밥은 가급적이면 현미밥 위주의 식사를 하셨으면 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다이어트 식단하면 저염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염식 다이어트를 권장해드리지 않아요. 실제로 저염식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밥 먹을 그 맛이 안 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뇌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염식 식사를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 저염식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라는 겁니다. 비빔밥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밥 양은 작게 하시고 채소나 아니면 나물 같은 것들을 양을 좀더 늘려서 충분하게 드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식단 내용 중에 하나는 쌈을 많이 싸서 드시라는 거죠. 깻잎도 상추도 밖에 여러 겹 해가지고 한 번에.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먹은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포만감도 사실은 좀더 오래 갈수 있습니다. 시중에 다이어트에 관련된 건강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죠. 3일 만에 몇 킬로를 빼주겠다,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광고들은 대부분 다 과대 광고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성분들은, 기능성 성분들은 반드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식이섬유라고 하는 거죠. 이 식이섬유로 많이 활용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HCA라고 하는 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 분말, 뭐 이렇게들 많이 써져 있고요. 또 하나는 차전자피,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자, 이두 가지 식이섬유는 대부분 다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포만감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고플 때 물을 배 터질 때까지 마신다고 해서 배가 안 고프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식이섬유도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부르거나 배가 안 고프다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식사를 할때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하신다면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칼로리를 낮춰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위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포만감을 유지하는데 더긴 시간을 줄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식이섬유도 드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식전에 드시는 방법과 두 번째는 식후에 드시는 방법이에요. 어떨 때 식전에 드셔야 되냐면 평상시에 내가 먹는 양 자체가 많으신 분들 있죠.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스타일. 그런 경우라면 식사 전에, 적어도 한 30, 40분 전에 식이섬유 제품을 타서 드시라는 거죠. 그리고 물과 함께 꼭 같이 드시라는 거죠. 이미 식이섬유가 부풀어 올라서 배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더라도 그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드셔도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식전에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반대로 식후에 드셔야 되는 분들은 먹는 건 조금 먹는데 나는 먹는 족족 흡수가 잘 돼서 살이 많이 찐다. 그런 분들은 식후에 바로 드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먹은 음식들이 식이섬유가 이렇게 포집을 해가지고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부스터 역할을 하는 성분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뭐 L카르니틴이라든지 L시스테인이라든지 그리고 비타민 B군이라든지 아니면 와일드 망고 종자 추출물 뭐 이런 것들은 에너지 부스터의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시기 전에 드시고 나셔서 근력 운동을 하시게 되면 지방 대사를 촉진하여서 지방을 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초 대사량을 높여가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잔티젠, 그리고 히비스커스, 그리고 콜레우스 포스콜리 이런 성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대사량을 높여줄 수 있도록 또는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은 가급적이면 저녁에 드시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성분들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살을 완전히 빼주거나 거기서 광고했던 것처럼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런 것들과 같이 병행했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다이어트 건강식품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